총선을 앞두고 저희가 비례정당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봤는데요. 가장 궁금한 게 있어요. 비례정당 과연 몇 석을 얻느냐. 자, 더불어시민당, 미래한국당, 열린민주당. 그냥 담백하게 몇 얘기해 주세요. 저는 뭐 제 뭐 당 소속이기 때문에 네. 뭐 그리고 제 희망이기도 하고요. 아, 희망입니까? 뭐 저희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래한국당 26. 네. 26? 네. 26이요. 어우. 네. 더불어민주당, 더불어시민당 6. 6? 열린민주당 10. 예? 어? 이야. 나머지 다섯 개는 이제 군소정당이죠. 우와. 이야, 이게 충격적인데. 자, 그럼 창석 평론가님. 저 길게 얘기해도 되죠? 길게 해요. 네. 본질 흐리려고 저도 길게 얘기하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비례 득표율을 좀 가져왔어요. 네. 17대 국회가 열린우리당과 새천년민주당 진보계열이 있었어요. 네. 이 두 정당의 비례 득표 합산이 45.4%입니다. 오. 18대 통합민주당이 25.2, 19대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이 46.75, 네. 20대 더불어민주당이 25.54, 국민의당 26.74, 정의당 7.23입니다. 네. 합쳐보면 최소 범진보 민주진영은 최소 45에서 52% 정도가 나옵니다. 여기 고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적극적인 투표층이 열린민주당에서 더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열린민주당이 12석에서 14석 가져갈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더불어시민당이 10석에서 12석, 미래통합당이 18석에서 20석 정도 가져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참 대단하네. 네. 자, 여론 분석 센터장 윤희웅 센터장께서는 비례정당 어느 정도 예측하셨습니까? 저도요. 예. 뭐 지금 이제 미래 한국당 20석 이상 가져갈 것으로 보이고요. 네. 예, 그다음에 더불어시민당 한 뭐 15석 내외 정도. 열린민주당은 저는 한 뭐 8석 내외 정도 예상을 하고 정의당은 한 5석 정도. 예, 4, 5석 정도 넘어가 버렸어요. 예, 국민의당은 또 3석 내외. 이게 이제 뭐냐면은 50개가 되고. 예. 마음대로 막 주시네요. 있는 거 있습니까? 원래 이제 51개 정도 된 거. 예측치는 로또 번호 얘기하듯이 지금 로또 주셔도 되는데. 네. 자, MC 한번 마지막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자, 정리를 좀 해주세요. 제일 정확하실 것 같은데요. 네. 다 들었잖아요, 이제. 네, 네. 저는 이제 열린민주당. 네. 제 의견이 이렇게 집중받아 본 건 처음입니다. 저는 12석. 열린민주당 12석? 네. 12석. 더불어시민당 15. 15석? 이렇게 많이? 13세도 15. 네. 너무 많이 불렀나? 네. 자. 그러면 미래한국당이 지금 남은 게 얼마 없나요? 예. 네. 벌써 27이에요. 네. 20석 이상 가져가시겠죠. 아, 네. 그러면 네. 다른 정당은 못 가잖아요. 좀 힘들겠네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예.